난 춤 잘 못 춰요. 그런 것 같아. 오직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연 남자가 있습니다. 아... 오직 한 여자에게만 까칠한 남자도 있죠. 오늘은 뭘 해도 화보인 인기적인 남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오직 그대만, 그리고 미스터 로빈 꼬식입니다. 먼저 오직 그대만입니다. 겁나 멀지 않은 옛날 어두운 과거를 지닌 전직 복서 철민과 대학 때 사고로 시력을 잃어가는 콜센터 직원 정화가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생수 배달, 밤에는 주차장, 투잡에 지친 철민의 정산소로 웬 여자가 들어와 다짜고짜 한상 차립니다. 꽃만이 김밥 간주하시라고 백서지도 갖고 왔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요? 오늘 그만두셨는데. 근데 그건 왜 받으셨어요? 주니까. 주는 여자 사양 않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그라지만 왠지 저 여인은 붙잡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가요. 아니 근데 여자가 시력을 잃었다면서요. 네. 겨우 빛만 구분하는 정도인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아. 어쨌거나 정화의 45도 얼짱각도 청순미의 남심은 술렁. 이럴 땐 운동으로 푸세요. 이번에 서비스 영상 소수사편. 아. 뇌세적인 세골뼈 은혜로운 식스팩. 좋아요. 이리 여자들 머릿속으로 저 빨래판 근육에 손빨래를 그냥 막. 어떡해. 정화도 그를 만난 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퇴근길에 또 거길 들렸는데 문 좀 열면 안 될까요? 어디선가 간장 조리는 냄새가 그냥. 뭐죠? 또였는데요? 근데 오늘 운동하셨나봐요. 그녀의 후각은 얄미운 개코인가봐. 발냄새 나는구나. 초지속도 발냄새가 나는 불편한 진실. 아, 그녀가 냄새 때문에 도망가던 그때. 아이고. 주차장의 무개념 운전자 때문에 철민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많이 다쳤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이러다 내가 죽겠어. 이게 무슨 천국의 계단이니? 나랑은 둘다 버리는 거야. 그래도 수지섭이니까요. 저 정도 올라가는 거겠죠? 힘들어요? 괜찮아. 고지대사는 이 공주님을 귀가시키는 흑기사에게 백원택을 그냥. 아니야. 흑기사는 백어택을 당한 후에야 무사히 임무를 완수합니다. 아따 어렵네요. 그 남자가 그렇게 허약해요? 계단이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래요? 당황하는데요? 잠깐. 숨 차서 죽을 것 같은데 뭘 더 시켜 이 아가씨야. 이번엔 인간 뻥 뚫어! 수작업으로 하수구 청소 완료. 이야 듬직하다. 뭐가 막혀 있었죠? 빼낸 그것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던 그의 대답은? 팬티. 계속 조물락. 정말 은큼해. 자, 다시 오직 그대만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유행하는 러블리 폼이나 디지털 폼 어때? 차강이 머리처럼. 안 돼, 못 써. 아니, 그런 품격 떨어지는 베이비 폼을 하려고 그래. 이런 디지털 시대에. 최신 트렌드 운운하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 디지털 폼 시작한다. 괜찮겠어? 그래도 귀여워요. 디지털은 아니고 미친통. 넌 머리에 꽂고 싶은 욕망을 꽃무늬 원피스로 연출했어. 그리고 방향제로 꽃의 환기를 완벽히 재현했지. 남자가 많이 당황스럽겠는데요. 야, 너도 미용실 갔다 왔니? 오래 안 걸렸죠? 소지섭은 섀도우 펌, 반면 한효주는 미칠턴 펌. 잘 어울린다. 잘생겼어요?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고. 그냥 남들이 남자답게 생겼다. 맞아요. 그건. 그는 12간지 중 최고간지. 꽃미남과는 아니구나. 소간지님이십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놀래. 소간지님은 힙합도 하셨었어. 요렇게요? 비록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순 없지만 진심을 느끼게 하는 남자 철민. 난 춤 잘 못 추네. 그런 거 같아. 그러나 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더랬죠. 한때 안 좋은 길로 빠져 복싱을 그만뒀던 것이죠. 이래저 눈빛으로 케어성. 복싱전에서 허벌나게 깨진 게 나 민태식이고. 다시 복싱을 시작하고 싶은 요즘. 경기 봤다. 잘하더라. 재기를 하고 싶지만. 할게요. 1라운드만 뛰어봐. 죄송합니다. 그의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복서도 아닌 X를 왜 들여놨어? 당장 개분해! 한편 정화가 퇴근하고 온 어느 날 이상한 촉에 돌아보니 아씨 여기서 하는구나. 마팀장님? 직장 상사가 굳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전에 이혼당했는데. 이혼당해도 싼 남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평소 정화를 흠모해온 직장 상사가 행패를 부리자 호신용 경보기를 꺼내드는 정화. 그런데 그때 전직 복서 철민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큰일. 저 주먹 빗마저도 사망인데 다행히 마 팀장은 숨 쉰 채 발견. 그만해요 아저씨. 다음에 못 죽인다. 근데 직장에서 잘리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질게요. 아저씨가 뭔데 날 책임져요? 도와줄게요. 얼마면 되겠네. 소지섭의 한효주 민생안정 프로젝트 오직 그대만의 결말입니다. 정화집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위치 좀 바꿨어. 어? 턱도 없앴네. 본격적으로 서로 말 놓기 시작.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따스한 존재인 이 남자. 오, 콧등이 잘 빠졌어? 눈맵시 미끈해.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철민씨, 발음 몰라도 이는 잘 닦았지? 어머, 난 몰라. 리모델링 한 김에 눌러 앉아버린 철민. 아, 근데 출근하기 싫어 싫어. 저런 게 바로 여자들의 로망이거든요. 야, 왜 갑자기 달력을 찍어요? 이제 정화 없이 못 살 것 같던 그때. 엉망으로 해놓고 집 나간 정화. 알고 보니 최근 정화의 눈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아저씨?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한 달 안에 완전히 실명합니다. 기증자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있긴 있는데 미국서 각막을 사올 수 있답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 좀 꺼주라. 얼마나? 3천만 원. 인생 참 재밌다. 상황 바뀌는 거 순간이라니까. 옛날 라이벌에게 아쉬운 소리 하러 찾아갔더니 수가 하나 있긴 한데 녀석이 일자리를 알선해줍니다. 일단 대전료 선불 3천. 일이라는 게 말이야. 발각되면 장철민 씨 혼자 한 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뭐죠? 네? 돈을 걸고 싸우는 불법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정화 몰래 태국으로 떠나기 전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철민. 이렇게 생긴 몸값 3천. 곧 만나자. 철민은 그것을 정화의 각막과 바꾼 채 길을 떠납니다.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던 가난한 남자의 수뇌복. 가뜩이나 운동 오래 쉬었는데 괜찮겠어요? 21세기의 공양미 300석. 철민의 3천만 원으로 정화는 광명을 찾을까요? 막상 눈이 보이면 돈 많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진 않을까요? 소지섭, 한유주, 소주 커플의 뭘 해도 커플 와보집 오직 그대만이었습니다.